268페이지에 선방식에 관한 부분이 있죠. 요게 이제 그 선방식에 대한 거는요. 원가 방식이 있고 비교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수익 방식이 있는데 요건 비용성에 사고익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성. 예, 그다음에 수익성의 사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여기서 가에 구하는 게 원가법. 그 다음에 이제 임료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적산법. 그 다음에 여기 가액을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를 구하는 거를 임대사례 비교법. 가액을 구하는 거를 수익환원법이고요. 임료를 구하는 것은 이제 수익분석법. 이 종류도 물어보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정리가 좀 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식을 물어본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적산임료라고 해놨죠. 적산법에서 구하는 게 이게 적산임료예요. 적산임료는 기초가액에다가요. 기대이율을 곱하고, 예, 여기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가산해서 구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 1번 문제 보시면 기초가액에다가 이제 뭐를 대입하느냐. 그게 기대이율이죠. 예. 그래서 여기 나중에 놓았을 때 여기 필요 재경비는 요거 플러스 시켜야 된다는 거죠. 기초가액이라는 것은 내가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을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5억을 투자해서요. 내가 기대이율이 10%예요. 그럼 5억에 10%면 5천이잖아요. 요거 계산해서. 그렇죠? 예, 근데 필요 재경비가 있는데 이걸 빼버리게 되면 필요 재경비가 500 들어갔다 해서 이걸 빼주게 되면 4,500밖에 안 남죠. 그러면 투자자가 기대하는 이율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가산하는 걸로 우리가 한다는 거. 예, 그것까지 추가로 예,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기대율이 들어간 거는 1번하고 4번밖에 없죠. 예, 그리고 임대사례비교법에서 구하는 임료를 여기서 구하는 게 비준 가액이고요. 예, 이걸 비준 임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래 사례 또는 임대 사례하고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임료를 구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 임료를 구하는 것이 이제 수익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목만 갖고도 출제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 정도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원가법에서 구하는 게 적산 가액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비준 가액이고 이게 수익 가액이에요. 근데 요세 가지는 요 우리가 시산 가액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사가 시범적으로 최종 가치를 도출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얘를 조정을 해서 이 최종 가치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얘 조정을 할 때는 산술 평균하면 안 되고요. 예, 이거를 가중치를 둬서 가중 평균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2번 문제 보면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2번에 보면 시산가액의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에서 산출한 시산가액을 산술 평균한다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억, 얘가 1억, 얘가 1억일 때 3억이죠. 나누기 3해서 1억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각각의 이제 가중치를 둬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걸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4번에 보면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서 각각 산출한 가격이 대상 부동산의 최종 평가 가격이라면 틀리죠. 예, 그게 시산가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에 시산가액의 조정은 평가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서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3번을 보시면요. 이게 작년에 나온 건데요. 거기에 보시면 감정평가 방식은 수익성, 그 다음에 비용성, 시장성에, 그죠? 예, 기초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그 4번에 그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 평균하는 방법만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틀렸단 얘기죠. 그리고 이 시산가액을 조정에 관해서는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이 감정평가 이론에서 이 문제는 또 쉬웠던 문제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얘네 어떻게 구하냐면요. 뒤에 넘어가시면 문제 4번 있죠.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서 구한 감정평가 방식을 물어봤을 때요.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한 시산가액이 예. 예, 그게 얼마냐면은 1억 2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성 비용을 통해서 예, 구한 게 1억 1천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통해서 구한 게 1억이라고 줬을 때요. 거기 보면 가중치가 주어져 있죠. 예, 가중치가 원가 방식 20%인데 원가 방식이 비용성의 사고니까 여기에 20%를 적용하면 2200 나오겠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 50%라고 했을 때 비교 방식은 사례를 이용하니까 여기에다가 50% 그러면 6000 나오겠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임대료에 기초해서 구하니까 여기서 적용한 게 30%니까 3000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다 더하게 되면 1억 1200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1억 1000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를 둬서 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거 물어봤을 때 원가 방식은 무슨 원리냐. 우리가 강의할 때 이렇게 원비, 드링크 얘기했었고요. BC카드로 결제했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드린 거죠. 그래서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죠. 근데 가가 비용성이 내는 3번밖에 없죠. 예, 이런 식으로도 답을 유도하기도 한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나오는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건요. 요거는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제조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그죠? 거래사례비법을 적용할 때는 사정보정과 시점수정, 이렇게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에서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그래서 이제 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감정평가 규칙상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7번에 보시더라도요.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도 나오죠. 이게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에 관한 기본 용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 방식은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그죠? 예. 그래서 비용성이 들어간 게 1번, 3번, 4번이죠.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및 공시가 기준법이 들어가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그리고 디귿에 대한 거는 요거는 수익 방식에 관한 사고고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거를 그래서 우리 기본서상에 부록에도 실려 있죠. 그리고 기본서 안에도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방식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문제가 다 거의 계산 문제죠.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보시게 되면, 1번에 평방미터당 제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이 있죠. 원가 방식에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요거는 비용지수법을 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대지 면적이 400이고 연면적이 1250이죠. 근데 우리는 건물의 가치를 구하니까 1250에 대한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 보면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개발업자 이윤도 포함이 된다 그랬으니까 3억 6천인 거죠. 근데 3억 6천인데 1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점 현재가 135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물가가 35% 뛰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00분의 135를 하게 되면은요. 예, 그러면은 예, 1.35를 갖다가 우리가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곱하시게 되면은 얘가 4억 8,600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요 4억 8,600을 1,250으로 나누면 되죠. 예, 그러면은 예, 평방미터당 제주도 원가가 38만 8천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예, 구별할 수도 있고요. 혹시 만약에 재활용을 한다 그러면요. 여기 3억 있잖아요. 예, 3억에 대한 게 1250으로 나누면은 이게 아마 28만 8천 원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로 우리가 하면은 38만 8천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가 올랐냐면 10만 원이죠. 예. 요 차이를 혹시 또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요령으로 인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에 가게 되면요. 예,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 기준 시점에 감가 수정액을 또 구하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감가 수정액을 구하려고 그러면요. 일단 매년의 감가액을 구해야 되죠. 예, 매년의 감가액은요. 경제적 내용요소분에 제조달 원가에다가 1 마이너스 잔가율을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이걸 그냥 제조달 원가에다 잔존가액 빼도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감가 누계액 얘는 매년의 감가액에다가요 경과 연수를 곱하면 되는데요. 이 정액법의 사고는요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사고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준공 시점이 2009년이고 기준 시점이 2014년이니까 5년 경과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만 구하면 되죠. 근데 경제적 내용 연수는 몇 년 줬냐면 50년 줬고요. 제조업 원가를 얼마 줬냐면 2억을 줬죠. 근데 1 마이너스 잔가율이 10%니까요. 1에서 0.1 빼면 0.9 나오거든요. 2억 곱하기 0.9 하면은 1억 8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1억 8천을 50으로 나누면요. 360만 원 나오죠. 그러면 360만 원 곱하기 5 하게 되면 1800 나오죠. 그래서 이게 답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굳이 식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잔가율이 10%니까 2억에 10%면 2천이거든요. 그러니까 2억에 2천 빼면은 1억 8천. 이렇게도 계산하셔도 돼요.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된 거니까요. 예, 그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요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5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거기 그 뭐라고 해놨냐면 공사비가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그거를 다시 우리가 계산을 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복잡하게 계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간을 많이 뺏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논리는 이론을 다 푸시고 마지막에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만 접근해서 해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6번을 보시면 감가 수정 방법 중에서 건물의 내용 연수가 만료될 때 감가 누계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 계산에 이자 상당액분을 포함해서 당해 내용 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은 2번의 상환기인법이다요. 예,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정액법이라는 건요.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얼마씩 360만 원씩이면 매년 360만 원씩 이렇게 감가를 적용하는 게 그게 정액법이에요. 근데 상환기금법은요. 매년의 감가액을 얘보다 적게 가지고요. 300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감가 누계액이 얘보다 부족하거든요. 예, 그럴 때 이 부족한 거를 이자로 채워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상환기금법의 사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만약 1년, 2년, 3년 땅땅땅 해서 뭐 한 50년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50년 하면 좀 구할 때 좀 그런가요? 만약에 10년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매년 3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회수하게 되면 금액이 다 이 회수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매년 회수된 애들 갖다가 외부에 투자 운영한다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 자본 회수하는 방법이죠. 자본 회수하는 방법.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의 가치가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가정하냐면요. 한 4천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4천이면 이게 10년간 300만 원씩 회수해도 4천이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 외부에 투자 운영하면요. 이 300만 원에 대한 전체가 10이니까 10에서 1을 빼면 9년이겠죠. 9년간의 이자. 또 N-2년 하면 8년간의 이자. N-3년 하면은 7년간의 이자. 이렇게 매년 회수되는 돈과 얘를 운영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합쳐서 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복리에 따른 이자를 발생하는 거는 예, 그거는 상환기금법 하나밖에 없다.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교 방식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가장 보편적인 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문제 3번을 한번 가보시면요. 얘네는 요건이 뭐 이런 거예요. 비교 방식에 관한 부분은 요게 사례가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율 수정법이라는 걸 쓰는데요.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기준이 되는 분모가 사례 부동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가 대상 부동산이 들어가고요. 비중은 둘 다 100을 줘요. 예, 100을 주고 그 격차에 따라서 예, 이렇게 비율로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5세하다 그러면 더해주면 되고요. 10세하다 그러면 빼주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 3번 문제 보시면 가로 조건, 환경 조건, 가로, 뭐 이렇게 기타 조건서부터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자, 사례 지역이 예, 100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예, 그런데 기타 조건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은 이제 기타 조건이 있죠. 그러면 여기 사례는 다 100으로 논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100에서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그러면 100분의 98이 되죠. 100분의 98이니까 요게 계산하면 이제 100분의 98. 그러면 얘는 0.98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예. 요런 식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조건을 가면 플러스 3이라고 해놨죠.
예, 그러면 환경은 얘가 100이고 얘보다 3% 우세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분의 103이니까 1.03 나오겠죠. 예, 요런 식으로 우리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겠죠. 예, 그럼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0이고 100 마이너스 1이니까 100분의 99 그러면 0.99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니까 100 플러스 4가 되니까 100분의 104 그러니까 1.0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를 계산할 때는 0.98 곱하기 1.03 곱하기 0.99 곱하기 1.0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요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면 5번에 1.059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4번 문제도 할 수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자. 예, 주어진 조건이었을 때 거기 보시면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항목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준은 다 100을 주는 거예요. 다 100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사례 부동산이 5%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하다라고 해놨죠. 그러면 5% 우세하다는 얘기 얘는 그냥 100이고 100 플러스 5 하시면 되죠. 그럼 100분의 105니까 1.05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에서는 대상 부동산이 3% 열세하다고 그랬죠. 3% 열세하니까 100이고, 100에서 마이너스 3 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1.05 나오고요, 얘는 0.97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형상 및 고조는 동일하고요, 행정상의 규제 정도에서 대상 부동산이 4% 우세하니까, 요거는 100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면 1.04. 그러면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04. 예,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예, 곱하시게 되면은 예, 답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059 이렇게 나오겠죠.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되는 항목을 많이 안 주고요. 통상 한 3개 정도 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6번에 보면은 공시가 기준법이 있고요. 7번에 보면은 예,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8번을 보면은 다시 또 공시가 기준법으로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공시가 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근데 요즘은 참고로 보시면 원래 이 표준지 공시가를 우리가 산정할 때는요.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적정한 사례 가격이 있으면은 거래사례 비교법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할 때는요. 예, 비교 표준지에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시점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하고 그 밖의 요인을 비교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가치를 이제 구하는 방법이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 가격 있죠. 예, 사례 가격에다가 예, 사정 보정을 하고요. 시점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지역 요인 비교하고요. 개별 요인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 비교를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비준 가액을 이렇게 구하는 방식인데, 얘하고의 일단 차이점은, 이 공시가 기준법으로 갈 때는 사정 보정 작업을 안 해요. 왜냐하면 표준지로 선정할 때 이미 사정 보정 작업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네 동시에 계산할 때 어떤 요령이냐면요. 요 지역 분석 있죠? 여기는 대부분 인근 지역에서 수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 분석은 거의 생략을 시켜요. 그렇죠? 예, 그 밖의 요인도 거의 잘 등장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점 수정과 개별 요인 비교 정도를 통해서 여기도 시점 수정과 개별 요인 가끔 면적 비교 정도 나오는 부분. 그런데 여기서도 시점 수정은요 따로 할 필요가 없이요 지가 변동률이라고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문제 보시면은 6번에 예, 그렇게 해놨죠. 거기 보면은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할 때요. 예, 거기 보면 공시가가 얼마냐면 세 번째 비교 표준지가 200만 원 뭐 이렇게 주어져 있죠. 평방미터당. 자, 그렇게 주어져 있고요. 지가 변동률이 주어져 있죠. AC, B구 주거지역이 몇 프로? 5%. 예, 그게 시점 수정이에요. 5% 상승에 따르면요. 100분의 105 개념이에요. 5% 상승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1.05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변동률로 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7번에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되어 있죠. 7, 한 페이지 7번, 7번에 7번에 박스 안에도 가시게 되면요. 거기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네 번째 가면 지가 변동률이 A도시 주거지역이 4% 상승했다고 해놨죠. 그러면 그냥 100분의 104니까 1.04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 8번 문제도 가시면은 박스 안에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가시면 지가 변동률이 있죠. 상업지역 5% 상승. 5%면 100분의 105. 그래서 1.05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없어요. 그래서 여기 6번 문제 다시 돌아가시게 되면 지역 여인은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해서 동일하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얘만 하면 돼요. 개별 요인에 대한 거를 보시게 되면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이 5% 열세하다고 그랬죠. 5% 열세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0이고 100에서 5 빼주면 되죠. 그럼 100분의 95니까 0.95 나오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가로 조건은 5%, 환경 조건은 또 20% 우세하다고 그러죠. 그러면 100 플러스 20의 논리죠. 그럼 100분의 120이니까 1.2 나오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비교하는 항목이 이렇게 세 개밖에 없죠. 그러면 1.05 곱하기 0.95 곱하기 1.2를 해서 나온 수치를 200만 원에다가 곱하시면 4번에 239만 4천 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요령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요건에서 여러분들이 대입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7번 문제도 한번 보시게 되면 거래사례비교법이니까요. 거기도 보면은 자, 그 기준점 주어져 있고요. 거래사례 가격이 동그라미 세 번째 가게 되면요. 예, 거기 세 번째 줄에 거래사례 가격은 3억이라고 줬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해놨냐면요. 특별한 이 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주어지지 않겠죠. 거래사례 사정 보전 요인은 없고요. 지가 변동률이 4% 상승했다고 그랬으니까 4%면은 100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104. 그러면 1.04 이거 하나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봤더니 지역 요인이 인근 지역에 위치하니까 별거 할 거 없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서 5% 열세하죠. 5% 열세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에서 5 빼주면 되죠. 그럼 100분의 95니까 0.95가 되겠죠. 어? 근데 두 개밖에 없어요. 뭔가 하나 있지 않을까? 가만히 봤더니 면적이 있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이 사례 토지는 이 토지가 100평방미터인데요. 대상 토지는 120이거든요. 그러면 100분의 12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1.2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 세 개 곱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1.04 곱하기 0.9 곱하기 1.2 있죠. 예. 그래서 요거를 예, 계산을 하시게 되면 답이 4번에 3억 5,568만 원이 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답이 2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요거를 곱하지, 이걸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답이 4번이 된다라는 거. 예. 그거 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사례비교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수익방식이라고 있어요. 여기 수익방식도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면은, 예, 1번, 3번, 4번까지 했을 때요. 다 계산 논리죠. 예. 그래서 여기 수익방식에서, 예, 우리가 이제 수익가액을 구할 때, 얘는 요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를 환원율로 환원해서 수익가액을 구하는데 얘를 구할 때는 이거죠. 가능 총소득 아시죠? 여기서 뭐 빼고요. 공실 빼고 나오면은 유효 총소득 나오죠. 여기서 영업경비 빼면은 우리가 가유순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얘 구한 다음에 환원율 대입해서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1번 문제 보시면은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서 근린생활시설의 가액을 우리가 구할 때 보면 가능총소득이 5천이에요. 얘가. 예, 근데 이제 공실이 가능총소득의 5%래요. 그러면 5천에 5%면 250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4,750이 되겠죠. 근데 영업경비 항목을 볼 때요. 유지관리비는 요게 유효총소득이 아니라 여기에 예, 가능 총소득 대비 3%죠. 예. 4,750에 3% 그러면 암산으로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이거 5,000에 3%면 이제 150이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 보시면은 부채 서비스액은 경비를 인정 안 해주죠. 화재보험료는 인정해주죠. 소멸성 보험료니까. 개인적인 업무비도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150에다가 얼마? 100.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빼면 되는 거죠. 150에다 100 더하면은 250이죠. 그러니까 250을 여기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 나오면 4,500 나오죠. 요게 환원율이 몇 프로 줬냐면 5% 줬죠. 100분의 5 개념이니까 0.05로 할인하면은 9억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식의 구성 정도는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문제 4번도 같은 개념이에요.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직접 환원법으로 평가한 이게 직접 환원법이거든요. 이렇게 구하는 게. 그러면 거기도 요건이 똑같죠. 자, 가능 총소득이 역시 주어져 있죠. 똑같은 요건으로.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얼마냐면 8천 줬죠. 근데 공시를 몇 프로 줬냐면요. 10% 줬다는 얘기죠. 그럼 8천에 10%면 800이겠죠. 그러면 얘가 남는 게 7200이 남겠죠. 거기서 이제 경비를 빼야 되는데요. 예, 거기 보시면 수선 유지비가 400만 원이니까 들어가야 되고요. 화재보험료 들어가야 되고요. 재산세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거 세 가지를 우리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400하고 나머지 합하면 700이죠. 예. 그럼 영업경비 700을 빼게 되면 6500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런데 거기 환원율을 몇 프로 줬냐면 10%. 이게 10%면 위의 금액의 10배거든요. 그러니까 6억 5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정도까지는 예,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나올 때 대입을 하셔도 되는데 이거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예, 이런 정도로만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은 이제 감정평가 규칙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에는 1번에 규칙의 용어 정의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 규칙상에 다 명시가 돼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1번에는 답이 틀린 게 3번 준 건데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시장 가치라는 거는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게 공개된 자유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라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그죠? 근데 일반적인 뭐 마트, 뭐에서 대형 백화점, 병원 이런 것들은 시장성이 없죠. 일반들이 거래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시장 가치를 물어볼 때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를 한번 준 거고요. 예, 그 다음에 2번에 가게 되면 규칙상의 용어 정의할 때 올바른 걸 물어봤을 때요. 기준 시점 나와 있죠? 우리가 아까 했지만 이게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짜다라고 그러면 이게 틀리다는 얘기죠. 이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거는 5번을 준 거죠.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거 용어로 이제 예, 문제를 준 것이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 있죠. 예,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정도만이라도 정리를 해 두시면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뒤로 가시게 되면은 문제 5번에도요. 감정평가는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걸 물어봤을 때 2번 지문에 보면 시장 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이런 게 틀렸다는 얘기죠. 한정된 시장이 아니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주니까 용어 정도는 하나 예,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문제 7번에도요. 감정평가는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요. 시장가치 기준 원칙, 현황 기준 원칙,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있죠. 5조, 6조, 7조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있죠. 예, 그래서 가액을 구하는 게 원가법, 임료를 구하는 게 적산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비용성의 원리에 입각한 이거까지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최이효 이용의 원칙은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옆에 8번에 보시면 감정평가하는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이게 30회니까 작년에 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나온 건데 이게 답이 5번이죠. 기준 시점 아시죠? 감정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인데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작년에도 이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내용이 역시 출제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또 계속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감정평가 관한 규칙에 있을 때 용어 있어요. 용어. 용어, 물건별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문제 12번을 가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물권 평가할 때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물어볼 때요.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요렇게 한번 해드린 거죠. 자. 예, 선원의 소원은 예, 이게 항공기, 예,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있죠. 예, 이거를 갖고 싶은 게 이제 소원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선이 뭐냐면요. 이게 선박이고요. 이게 소경목님이에요. 그죠? 이 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원가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 소경목님, 항공기, 건물, 건설기계는 다 원가법으로 가는 거고요. 원가법.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저거 과거에 동거했대. 그랬을 때 이게 저가 자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거래사례기업법 얘가 누구냐면 과수원. 그 다음에 동산. 얘네는 거래사례기업법으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있죠. 예, 임대료는 우리가 임대사례비교법. 그래서 성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렇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 거는 기억하시겠나요? 광수, 공수, 영수, 저수. 이게 숫자 돌림 형제들인데요. 이게 광업재단이죠.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공장재단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영업권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저작권 수익환원법. 그래서 얘들 전부 다 수익환원법으로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토지는 우리가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죠. 건물은 원가법으로. 근데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해서 우리가 평가하게 되면요. 그럴 때는 거래사례비가 없어요. 그리고 왜 거래사례비가 없으냐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사례는 구하기 힘들어요. 대부분 같이 거래가 되지. 그래서 일괄해서 할 때는 거래사례비법. 그래서 12번 문제 보시면 예,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 건물 거래사례비법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12번에 보시면 감정평가는 규칙상 평가 대상의 주된 평가 방법으로 틀린 거 1번 건설기계 거래사례비법 그러니까 또 틀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런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틀릴 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14번 문제도 보면요. 1번에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이겠죠. 근데 2번에 보면 집합 건물과 이 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 사례법을 주로 써야겠죠. 근데 3번에 임대료 평가할 때 적산법 그러니까 틀렸겠죠. 임대료 임대사례비법 성이 같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예, 계속 주어지니까요.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은 뭐 무난하게 나올 때 풀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가격 공시 제도가 있는데요. 요 가격 공시 제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토지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주택이 있을 때 요게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개별 공시가 산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있죠. 예, 주택이 이제 단독주택이 있고요. 공동주택이 있을 때 단독주택이 이제 표준주택하고요. 개별주택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근데 공동주택만 우리가 전수조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결정 공시 주체가 있죠.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드렸죠. 국, 국, 국. 그래서 국, 시, 국, 시, 국이다. 그래서 개 들어간 애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해드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때 이의신청도 결정 공시주체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다. 개 들어간 애만 시죠.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이 있죠.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 공시일로부터 며칠 이내냐면 30일 이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또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놓고 확인해 보자고요. 그럼 1번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요. 거기 보시게 되면 예, 그 4번에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실부터 60일 이내,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두 개가 틀린 거죠. 일단 며칠 해야 되고요. 30일. 개별 공시가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 시라고 그랬죠. 근데 국장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출제를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 정도 여러분들이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번에 보면 표준주택 가격 있죠.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에 관련해서 개별주택 가격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요거를 산정할 때. 그러니까 과세할 때는 이제 예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 기준을 삼기 위해서 표준주택을 먼저 구하고 예를 근거로 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아, 그리고 이제 1번 문제에서는요, 제목이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감정 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진 거죠. 그 이후로. 그래서 2번 문제는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 평가 및 감정 평가사 간의 법률상의 용어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틀린 게 뭐냐면 2번 문제 5번이 있죠. 우리가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영문상에서 마켓 밸류라고 그래요. 마켓 밸류라고 그러면 우리가 직역하면 시장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정 평가 규칙상에서는요. 이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인데요. 지금 그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죠. 예, 법률에서는 이걸 구하는 거예요. 적정 가격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원화가 돼 있어요. 미국 애들은 이제 마켓 밸류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시장 가치 적정 가격 이원화가 돼 있죠. 근데 얘네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이 시장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통상적인 시장. 예,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시장가치 한정된 시장이라서 틀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5번에 보면 적정가격이란 그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의 주택 및 토지 및 주택의 결정 공시한 가격이 아니고요. 해설에 나와 있지만 이 당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걔가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시면요. 표준지 공시가의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공시일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누구에게? 국장에게. 그죠? 예. 개별주택만 우리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요. 5번에 개별공시가의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런 얘기겠죠. 근데 3번에 보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가를 따로 결정공시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지역에 이 토지가 표준지로 정해졌으면 표준지 공시가 산정이 되면 그게 이 토지의 개별 공시가로 그냥 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 똑같은 거죠. 거기 4번 문제 가면요. 가격 공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4번 지문에 보면요.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에 의뢰해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있죠. 그때는 개별 공시가 기준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거죠. 거기 5번에 보면 개별 공시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산정하는 거죠. 이 토지가격 비준표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그 5번에 표준지 공시가 이의신청 나오죠. 그래서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4번에 가면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또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요. 틀린 건 1번이에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유예자는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게 잘못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문제 6번에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그랬을 때요.
그게 이제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요.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로 우리가 산정하는 거고요. 디귿은 당연히 틀린 게 뭐냐면 표준지 공시가니까 토지가치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디귿을 보면은 주택가격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니까 틀린 거겠죠. 그리고 리을에 보면은 감정평가업자가 지가 변동률을 산정할 때는 뭐를 쓰는 거냐면요. 그거는 표본지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요때 그 29회 때 문제에서는요 표본지가 두 번 나온 거죠 앞에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요. 그 안에서 한 7만 5천 필지 정도를 표본지로 선정해서 지가 변동률을 측정할 때 쓰고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거기 7번에 보면요. 부동산 가격 공시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 이게 이제 표준지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표준지 평가할 때는 나지 상정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준지에는 건물이 있거나 지상권이 있더라도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해야 돼요. 그죠? 예. 그거를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 이용 상황이 아니고요. 공시 기준일 이용, 현재 이용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시 기준일이 언제냐면 1월 1일이에요. 공시 기준일이 다 1월 1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7번에는 5번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그 해설해 보시면은 거기 그 동그라미 2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표준지에 건물 또는 그 밖에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또는 그 밖에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이 돼 있을 때는 그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로 보고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아래 번호가 1번, 2번 밑에 들어가면 2항 이렇게 돼 있어요. 2항에 들어가면 1호, 2호 밑에 가면 2항. 예. 그래서 그 2항에 그 2호에 보시게 되면 2항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거는 숙지를 좀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그 문제 9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가격 공시에 관한 이 법령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도 있잖아요. 4번을 보시면 예,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에 관련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표준지니까 토지가 치고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착각을 유도하게 해서 문제를 넣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10번 문제도 똑같죠. 개별 공시가 이의가 있으면은 60일이 아니라 30일 내로. 그죠? 예,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을 보게 되면은 국장은 1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산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도 틀리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예,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고 전수조사하죠. 왜냐면 공동주택은 대부분 한 동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한 동에 있는 애들이 구조나 이런 게 다 같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답은 5번을 줘서요. 동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 가격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성이니까요. 그리고 뒤에 11번 문제도 마지막으로 거기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 4번에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이 되는 1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1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틀리죠.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을 선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겠지만 반복되는 지문이 많죠. 그리고 재활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한번 긍정형 한번 부정형으로 그래서 각 파트 들어가실 때 한번 이론을 한번 쭉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지문을 가지고 아 이런 거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쓰는구나 이런 표현은 유인지문을 쓰는구나 그런 정도를 조금 숙지해 놓으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대비할 수 있다. 왜? 그리고 쓰는 표현을 자꾸 쓰게 돼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매개로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서 자 여기까지 예,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을 예, 다뤄봤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